and go. 죄송합니다. 로그인 안 했네요. 아, 왜 로그인 안 했었잖아. 완전 갑자기 분위기 깨져버렸노잉. And 다시 이어서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약간 되게 갑자기 끊겨버리긴 했지만 오늘 방송도 안 끊겼으면 좋겠네요. 아마 안 끊길 거예요. Don't blame the Wi-Fi here. It's totally not the Wi-Fi. So yeah. 아무튼 네 찬이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되게 잠깐만 이게 조명이 너무 밝나? 스팀이 뭐면? 이게 나은가? 헐. 이게 나은가? 이게 no. 헐. 이걸 하자 그냥. 그래. 이걸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여러분, 네, 찬이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찬이방, 에피소드 91, 네, 91회인데요. 네, 저번에 왔을 때 정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리노랑 처음으로 또 찬이방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또, 리노가 생각하는 이쪽 가져온 곡들이랑 리노가 평소에 뭐 요새 어떤 노래 듣는지 이런 것 이런 거랑 그런 걸 되게 다양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어쨌든 오늘도 찬이방인 만큼 저와 함께 되게 재밌는 음악 시간 뭐 그쵸 음악을 막 들을 거 말을 못해. 아우 아우 아우. 아무튼 네 오늘 저와 함께 뭐 새로 들을 노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을 위해 제가 또 이제 새로 찬이방에서 처음 트는 곡들을 몇 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아마도 처음 트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저랑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and yeah, yeah. Since it's you know it's a time where we get to listen to different varieties of songs. Something just flew, didn't it? What was that? 아무튼 네 찬이방이만 wait what? 네 I'm lagging. What's wrong with me? I have prepared a few songs that I think I haven't played before on Chinese Room, so we'll be having a good time like that. And also, if you guys have, you know, song recommendations or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please feel free to upload it here, and I will, yeah, see if I can play it or not. So,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How is everyone? I'm good. How are you, Chan? I'm doing alright. 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I'm having a bad day. Thank you for coming. Oh, well, I mean, if you guys are having a bad day, it is my duty to, you know, help you guys out and make you guys feel better. Mm-hmm. Oh, JRP Wi-Fi is poor. I don't want to repeat myself, but it's not even connected to the Wi-Fi. It's connected to the actual internet, so don't blame the Wi-Fi. It's probably because of the door, from what I think, because it's 이제 방음이 방음 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연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네, 회사 와이파이는 아니에요. 네, 회사 탓안 해도 돼요. 네. 자나 밥 먹었어? 제가 밥을 점심을 좀 늦게 되게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저녁을 사실 아직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야 좀 배고파지니까 아마 이따가 이제 숙소 가면 뭐좀 먹을까 해요. Wait. 아마 배 꼬르륵 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리네. 네, 안 들리네. 아무튼 네. 저녁 추천? 네, 저 저녁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something that you guys will listen to me. 나 야식 먹었어. 근데 후회하는 중. 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후회할 때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뭔가 어차피 뭐 먹었으면 맛있는 거 먹었으면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뭔가 오늘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뭐야?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조회수가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노래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와우, 6.1 million views. 600. 그치. 600. 그치. 610만, 예, 네, 610만 뷰를 찍은 우리 귀염둥이의 음원이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지나치고, 예,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제일 큰 형님 맞네. 우리 아이엔의 네, 막내연탑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Featuring Bang Chan and Changbin. 네, 뭔가 이 노래에 대한 뭔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 이제 다시 또 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엔이가 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엔이가 막내연탑 뮤직비디오가
지금은 지금 600만 뷰잖아요. 만약에 1000만 뷰를 찍는다면 스트레이키즈 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포함해서 우리 이제 그 이제 항상 저희 챙겨주시는 직원분들도 고기 사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엔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만약, 네, 이엔이가 이게 이제 망년탑이 1000만 뷰를 찍게 되면, if it hits 10 million views, he promised that he will buy Stray Kids and also our staff members something very delicious, and that is meat. So, if that happens, I'll make sure to keep you guys updated. 네, 만약 그 날이 온다면, 저희가 꼭 알려드릴게요. 우리 스테이한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망년탑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망년탑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우리 이엔이도 스키즈의 막내이긴 하지만, 그 막내의 패기가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엔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 이제 어쨌든 그룹으로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팀 안에서도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내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도 뭔가 본인만의 패기를 보여줘라. 뭔가 이런 공감이 되는 곡을 만들고 싶어서 약간 우리 이엔이가 또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주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So it was one of our biggest missions to try and make a song that the Mangnes of other groups can really relate to, and we can unleash their inner power, even if they're the Mangnes, their ambitions to really show the other people that even if they're the Mangnes, they have power to really overcome anything, and that's what we wanted to relate to other Mangnes of other groups. So that was one of our biggest missions to go with this song, and I think we're doing an okay job. I don't know, but I saw a few like edits on the internet where some other magnets of other groups would be they'd be edited with Mangnyeon Top for the background music, and that's just really cool to see. So thank you for always doing that. 자, 그래서 네, 우리 이엔이의 망년 탑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갈 건데요. 다음 노래는 또 언급을 하고 싶었던 노래거든요. 아, 이게 제가 준비한 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일단, 네. 첫 번째 노래랑 이제 틀을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여서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노래는 잠시만요. 이게 없냐? 잠시만요. Just give me a moment. 아, 여기 있다. 브레브레브레브라. 네. 찬이가 틀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을게요. Let's go! 잠시만요. 이 버전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걸로 할게요. Let's go.
스트레이 키즈의 슬럼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패니즈 버전인데요. 저희가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이 안 된다. 아무튼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자면 네, 저희가 시네탑 그 애니메이션의 OS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슬럼프라는 곡은 이제 시네탑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너무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또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이런 곡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아니면 어제였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 플랫폼에서 저희 슬럼프라는 곡을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셔서 그걸 너무 이제 고맙다는 이제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추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So yeah, there was a platform on about anime, and they chose you know Slump to be one of the best songs for anime, and I just thought that that was just really cool, and I wanted to point it out. So thank you to you guys for loving our music, and yeah, you guys are awesome. Thank you very much. I know it's just these little things. I mean, it's not little, but like these things that happen just really, really motivates me and just become really, really thankful. So yeah, thank you once again.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를 들어볼까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곡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와가지고 바로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또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Yes, yes, yes. 찬이가 추천하고 우리 스테이가 또 듣고 싶은 다음 노래 Let's go!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였습니다. 운전면허증. 찬이도 있죠. 하지만 이게 좀 오래돼서 아마 만료됐을 거예요. 아무튼 네, 스테이가 또 저번 브이라이브부터 되게 많이 추천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유 있을 때 찾아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I don't know, I just really like her voice, and I feel like I've seen her before, and I searched it up, and it was from High School Musical, so I was like, so I see, and yeah, I will be expecting more great music from this great artist. 좋습니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Olivia Rodrigo의 Driver's License였습니다. Yay! 좋아요. 지금 스테이에게 계속 이제 정말 많은 곡 추천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또 준비한 곡들, 준비해 온 곡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곡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찬 요새 뭐예요? 저는 요새 또 작업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몸 관리를, 약간 몸 관리라는 게, 건강하게 조심스럽게 사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쉬고 잘 먹고 이런 것도 잘 챙기려는데, 운동은 네, 못 하고 있어요. 운동은 I I'm not, I actually I haven't exercised in like 2 months because because of circumstances. But I'll get better soon. And 그리고 저 요새 이제 그 노튜브라는 네, 그 비디오 사이트에서 이제 그 번다이 레스큐라는 호주에서 진짜 재밌게 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상 사이트에서도 이제 챙겨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또 그거를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지, 되게 재밌거든요. I don't know if I can see here, but like it's about you know it's about Bondi Beach and how the lifeguards and there's the lifeguards as well, and you know just all the things that happen at the beach, and it's just really really fun to watch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an happen. Might be a shark, someone might be, you know, in need of help. 약간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약간 뭐라 해야지, 옛날 추억들도 다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되게 보고, 그런 것들 되게 잘 챙겨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도 만약에 한국 안 왔었다면, 뭔가 그런 것들도 해봤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린 나이부터 수영을 되게 좋아했었고, 수영을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뭔가 수영장 안에 라이프가드도 해봤었을 것 같고, 아니면 바다에 있는 이제 라이프가드를 해봤었을 것 같아서, 뭔가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If it wasn't if I didn't come to Korea, I might have become well not become but like I might have wanted to try to become a lifeguard. I feel like, you know, because their roles are so important, and I feel like they need to be acknowledged a bit more. But yeah, they're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at the beach. So if I wasn't here, I might have, you know, tried out to become a lifeguard. But yeah, because I love swimming and I love the beach as well. So hey, so I've been watching Bondi Rescue a lot these days. It's just so fun. Very serious moments as well, funny moments as well, and yeah. I don't know, I just love he hearing the Australian accent. It just reminds me of home. And 네,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A lifeguard, yes. Save me, Chan. 찬아, 날 구해줘. 좋아요. 저는 항상 우리 스테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찬이가 추천하는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는 이제 최근이긴 하지, 그죠? 최근에 나온 곡인데, 뭔가 또 예전에 이분들 노래 틀은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번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무대도 너무 항상 잘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렛츠 고! Crush. Stage, 두 눈을 바라보는 널리, yeah. 나를 따라 해봐 like me. 한 방에 사로잡아 move it. 배짱이 없어 쟤는 재미없는 개미. Look at me, 간을 베이 밖에 숨겨 rap. If you want to join us, 그럼 오면 돼 babe. 떨쳐버릴 거미 no way. I'm the one for the fun, yeah. Ticket power, we go top, yeah. 끄덕거려, 끄덕거려.
이번 곡은 MCND의 우당탕이었습니다. Crash. 네, 뭔가 확실히 이번에 무대 너무 멋있게 잘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Let's watch SpongeBob together. I'm down. I know I always love SpongeBob. SpongeBob은 진짜 옛날에 맨날 챙겨봤던 것 같아요. SpongeBob은 절대로 질리지 않은 것 같아요. SpongeBob 영화 첫 영화도 엄청 재밌게 봤었고 최근에도 또 이제 SpongeBob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SpongeBob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Yes. 음. How you feeling today? I'm actually feeling great. How are you guys feeling today? Good. 좋아. 창의 때문에 좋아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가볼까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틀까?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The song that I really really like. 저번에 틀은 적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노래 되게 좋아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창의 추천은 다음 노래 Let's go! 2절 부분이 어우 저 그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완전 진짜 꽂아버려가지고 그냥 엄청 집중해서 되게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NCT 유 선배님들의 90s Love이었습니다. 아 이게 노래가 되게 좋아요. 저 이 노래 진짜 되게 무대도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약간 퍼포먼스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서 선배님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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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 바다 자주 갔어? 저는 네 바다 진짜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파일덕 쪽에서 살았을 때 아예 그
그 먹고 그 베이 베이를 한국말로 뭐라 하지? 베이를 한국말로 뭐라 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찾아. 베이. How do you say bay in Korean? Where is having a hard time typing. Bay. Bay i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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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라고 하네요.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집 근처에 많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조깅할 겸, 약간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침마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 그리고 물놀이 되게 좋아해서 워터파크도 진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번에도, 아마 그런 게 떴었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거기, 캐리비안 베이 완전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한번 에버랜드는 이제 제 호주 친구들이 한번 갔었고 캐리비안 베이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같은 연습생이었던 우리 그 병관이 형 그리고 유찬이랑 웅이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게 저희가 어떻게든 일찍 가려고 되게 일찍 일어났었고 거의 밤샜나? 아무튼 뭐 되게 일찍 일어났었고 같이 맥으로 시작하는 그 햄버거 가게에 이제 아침을 먹고 버스 타고 간 기억이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뭔가 그 기억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하나 있었지? 아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늘 뭔가 특별히 곡 추천을 받고 싶은 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이방에서 이제 곡 추천을 받으려 하는데 이분이 준비가 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준비가 안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의 노래죠. 또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의 무대도 같이 보기도 했고 여러분들한테 노래가 또 좋아서 추천해주고 싶었었거든요.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같이 한번 가볼게요. Let's go. 안아줄게, 안아줄게. 한없이 슬펐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가져갈게.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를 용서해 너 미안한 모든 날카로운 시선들을 벗어날 수 있게 지켜줄게 안아줄게 안아줄게 한없이 슬펐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프랜차이즈 선배님들의 안아줄게였습니다. Burn it. 뭔가 안아줄게라는 그 말 자체부터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되게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약간 누군가에게 항상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 해야지? 이상하게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누구랑 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가능한 선에서 네,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골든 차이 선배님들의 안아줄게였습니다. 아 이제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무대도 잠깐 봤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특별 아직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did you see this? Yes, I did! I saw it on, you know, the internet again. 그 일라스트 분들께서 또 저희를 언급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 정말 생각보다 되게 높은 미친놈을 또 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제가 부르는 파트이기도 했는데 거의 사실 되게 높거든요. 근데 되게 잘 부르셔서 네, 너무 저희 음악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뭔가 이렇게 막 저희 음악을 들어주거나 뭔가 좋아해 주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yeah. What else is it? What else are we gonna talk about? Into the unknown. 맞아요. 요새 또 춥죠. Into the unknown. 아, 맞다. 그리고 뭔가 많이 나온 김 그 이제 또 그 영상 사이트에 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저희 백도어를 한 시간 동안 추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정말 처음과 끝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만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되게 멋지게 멋있기도 하고 되게 잘 추셔서 뭔가 뭔가 좋다 했는데 하필 그 되게 힘든 부분을 골라가지고 종 때리고 미 저 나이 때 이 부분이어가지고 이걸 한 시간 동안 하면은 진짜 살 진짜 금방 빠지겠다 땀 엄청 많이 나겠다 했는데 딱 마지막 보니까 되게 진짜 끝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리스펙 하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So I saw you know someone on you know the video site, the red play button video site that there was someone who you know danced backdoor for 1 hour and I was like how? I can't even do that and you know it was the hardest part as well. So yeah. Just giving our music recognition it just makes me feel really really good.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yeah.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분께서 곡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제가 가끔씩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추천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뭔가 또 받아보면은 우리 스테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는 동안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약간 좋은 곡 추천들이 있어서 누구야? 맞아요.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라 해야지? 예. 아, 근데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 아는데, 예. 이분 어떤 곡을 추천할지 저도 약간 감이 안 잡아서, 예. 기다리는 동안 좀더 얘기를 나눌까요? Chen, did you see the? Yes, I did. I did see the. I think she's younger than me, but we had a Filipino actress who danced a bit of God's Menu, and I don't know. I saw that and I was like, oh wow. I mean, even from all around the world, people really listen to our music and really like our music, and I felt really good. So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he small little cover. You killed it. You did really great. You're better than me. But yeah, I did see that, s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네. 자, 그러면 곡 하나 더 듣고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로 가겠습니다. 사실 곡을 되게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다음 기회에 네 다음 편에도 맞아 다 틀면 될것 같아서 일단 야 아하 좋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이분의 노래입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Let's go. 가슴이 뛰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변한 사이지만 나도 가끔 물어보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남자로 보인 적 없는지 가끔 연락 버나드 형의 솔직히 말해서였습니다. 이 노래 한번 틀은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기억력이 좀안 좋아서 이게 또 추천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우리 형 생일이었어가지고 네 형이 생일이었어가지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줬고 그리고 또 뭔가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동생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버나드 박 선배님의 솔직히 말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니까 되게 더 좋당. 여러분들도 꼭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발 형 신곡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추천을 받을 분의 곡 추천을 받을 분에게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요? 바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마음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약간 늘 항상, 약간 평소에는 진짜 편한데, 왠지 약간
스테이 앞에서는 뭔가 되게 어색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 진짜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바로바로 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입니다. 나왜 항상 이러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이거 스피커폰을 해도 돼? 오케이. 자, 잠시만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나입니다. 네, 우리 사나 누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나, 오늘 그러면 곡 추천 할거 있어? 노래? Yes. 왜냐면 이게 곡 추천할 거 없나 봐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끊으면 제가 또 성황해지는데 왜 내가 끊었나? 아닌데? 내가? 다시 걸어볼게요. 뭐야, 내가 끊은 거야? 모르겠어. 내가 끊은 것 같기도 하고 누나가 끊어서? 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나인가? 아, 맞다. 네. I wish라는 곡인데, I miss you. I wish. I wish you. 내가 사진 보여. 너 발음 아니야, 이해했어. I wish you, 맞아. I wish you 아니야? I wish you. You 없어. I wish. 아, 그냥 I wish. Yes. 아, 오케이. Yes. 이거 봐봐, 내가 보냈어. 아, 오케이. 내가 어젠가 그저께 알게 된 노래인데 네. 좋더라고요. 밤에 듣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아하, 예. 알아? 아, 이 노래 알아. 진짜? 이 노래 알지는 어떤 모르겠지만, 내용이죠? 어? 이거 내용이 뭐야? 잠시만요. 고레다 마테 쿠다사이. 너 되게 일본어 할 때는 현수랑 똑같다. 나? 그치, 아닌가? 모르겠어. 약간.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야, 너가 나. 나한테 보낸 문자 내용 얘기해줘. 아니,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예, 네, 그. 무슨 일입니까? 저 지금 말하는 거 평소랑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넌 똑같지? 아니, 나도 똑같아. 왜 저도 똑같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아, 근데 이거 노래 내용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I wish, 잠깐만. 잠시만요. I wish, I wish. 약간 I wish 약간 슬픈 거 같은데 I wish라는 게 그러니까 총 내용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한번 그러면 제가 추천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됐죠? 내가 물어봤지. 그럼 됐죠? 네, 그럼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 뭐라 했지? 아, 맞다. 제가 그또 젤리, 그 나연 누나가 엄청 좋아하는 젤리, 제가 또 받아왔으니까,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나연 누나한테만.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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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장난이에요. 누나한테도 줘야지 물론. 평소랑 말투가 되게 다르다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저한테 준다는 말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아니지. 내가 얼마나 착한 동생인데. 자, 여기까지 네,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누나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가시죠, 성화대? 아, 맞아요. 네, 만약에 마주치면은 그때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네. 인사를 열심히 열심히 아주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열심히 해야지. 다른 그쵸? 멤버들한테는. 어? 아니야, 나 누나한테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죠. 세상에서 너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인사는 잘해. 아니야, 나 누나한테도 되게 잘하잖아요. 너는 말보다 손이 먼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네가 열심히 인사. 말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아, 것 맞아.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나,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네. 시간도 많이 많이 늦었는데, 우리 누나도 푹 자고요. 그리고 저도 누나가 추천한 곡, 우리 스테이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누나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스테이 분들한테 마저 인사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스테이분들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새해도 밝았는데 올해도 건강하고 다들 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찬이 그리고 트와이스도 많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누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말안 해줘? 감사합니다. 너한테는 이런 말왜 해? 오, 마음 상처받았어. 아니, 너한테 이렇게 찬미야, 새해 복 많이 아, 받아. 아니, 안 해도 될것 같아. 아니, 이상해. 나도 좀 불편하다. 아무튼, 네, 누나,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예스, 오야스미나사잉. 네, 아주, 약간, 뭔가 이게, 제가 옛날부터 같이 지내왔던 우리 영케이 형이나 아니면 사나 누나나 아니면 그냥 선배님들 자체랑 같이 있으면, 그 옛날 그 어렸던 찬이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게 모르겠어요. 항상 막내였다 보니까 지금도 마주치면 되게 그 막내로 돌아오는 느낌이라 할까? 근데 아무튼 되게 너무 친한 그리고 저를 너무 잘생겨줘서 아무튼 우리 사연자들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누나가 추천한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누나가 추천한 노래 이 노래입니다. Let's go!
네, 우리 사나 선배님이 추천한 밤에 듣기 되게 좋은 노래, Danny Lay의 I Wish였습니다. Featuring Ty Dolla Sign. 네, 확실히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사나 선배님 되게 센스 있게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추천해 준 것 같아서 우리 스테이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되게 밤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타이더가 사인 같은 경우도 음색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I'm a big fan of 타이더가 사인. I just love his voice. I think he's so cool. Absolutely love his voice. 아무튼 네, 우리 산 선배님이 이렇게 추천해 줬는데 일단 너무 고마워서 꼭 젤리 호주 젤리 꼭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호주에서 또 보내줬어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꼭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곧 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곡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얼른 제가 추천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Just give me a moment. 제가 찾고 싶었던 노래는 여기 있죠? 좋아요. 찬이가 추천하는 노래 바로 틀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 wish. 자,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Let's go!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또 옛날부터 영상 사이트에서 그런 커버 같은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이분의 커버를 되게 많이 챙겨봤었는데 I gotta search for it.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버가 있거든요. I think you guys will know it because this was like Everyone used to listen to this. I don't know if everyone, but I really, really like listening to it. And yeah, because I really like listening to covers, and she had one of the best covers. 다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이 노래가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진짜 이 커버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이거는 이제 또 Plain White Tees라는 분들의 Rhythm of Love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또 Clara라는 분이 이제 또 이게 커버를 했는데 이때 진짜 제가 중1 이때 엄청 많이 들었던 커버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 분위기 되게 너무 좋고 뭔가 되게 그 그 아늑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뭔가 그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So yeah, I think I've been a fan since a long time ago. But yeah, I feel like she needs a recognition that she needs. So yeah, just wanted to recommend to you guys as well.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은데 훅 지나간 만큼 그만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이 노래로 갈게요. 이 노래는 또 어젯밤에 나왔지? 어젯밤에 나왔는데 또 작업하면서도 되게 좋았었고 재밌었어가지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잘 완성해져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오늘의 마지막 곡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The only thing predictable about life is It's unpredictable ability. Anyone can be anything. You can be everything.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얹어 날 잡아 쓰러지지 않을 거란 나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내가 이곳에서 마셨던 숨마저도 너무 쓰라리고 아팠지만 참을 수 있어 꿈 위에서 탐탁지 않아 그래 누군가는 나를 원치 않았고 모두의 호감을 사기엔 나는 너무 어렸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어른이 돼가고 완벽하진 않아도 자랑스럽게 날아도 It's lonely night 조용한 밤이야 나의 마지막 하늘 목소리로 이뤄낸 관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해 손을 뻗어 날 잡아 그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천재 에이스 한의 외계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 탑라인부터 멜로디도 포함해서 뭔가 다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 노래 되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누군간 다 약간 그 누구도 다 겪어봤던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을 저만 가진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런 안 어울리는 그런 감정들이랄까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니가 그걸 뭔가 되게 공감 잘할 수 있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니의 외계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저 사실 이거 열어놓은 거긴 한데,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도 택 작업한 거를 같이 한번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베이스랑 드럼 패턴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잉? 왜 안 나오지? 뭐라? Why? 왜 안 되는 거야? 아! 소리 줄구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과정들 보여주면 또 스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또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준비해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밌었으면은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나 선배님, 우리 사나 누나가 또 이렇게 또 곡 추천을 해주고 가서 전 너무 누나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마 혹시나 우리 원스 분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테이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오늘 들었던 곡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찾아올 거고 내일 저희 또 서가대 무대를 아마 이제 또 나오니까 여러분 또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들도 있을 거니까 꼭 우리 누나들도 많이 많이 챙겨봐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 이만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Bye. But oh, I didn't get you a hug. Hug, hug. Thank you for today. See you guys next time. And bye bye.